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일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저녁에 드디어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를 보면서 전 세계가 눈치 보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오르는 기업이 있고 떨어지는 기업이 있겠죠. 어떤 기업이 올랐고 어떤 기업이 빠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 0.03% 하락, 코스닥은 0.01% 하락으로 누가 봐도 보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아마도 기분들 아 오늘 계좌는 그냥 반반이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딱 봐도 121선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CPI만 예상치만큼만 나온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도 눈치 보기, 개인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소량 매수 및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연기금 무엇을 사는가? SK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카카오뱅크, 한미약품, 현대미포조선을 매수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겠죠. 오늘 저녁에 CPI 10시 반에 발표가 되니까 그걸 보고 전부 다 숨죽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4원 하락해 1304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입니다. 니케이 0.4% 상승, 상해 종합 0.02% 하락, 항셍 0.6% 상승. 미국 선물은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물 옵션 코스피는 외국인의 4천억대 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 나쁜 CPI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걸까요? 어쨌든 외국인은 조금 하방을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옵션을 봐도 콜옵션, 풋옵션 둘 다 매도했지만 콜옵션 매도가 조금 더 많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베팅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아, 현대차, 레버리지, LG엔솔, NC소프트, 코덱스 200, 두산엔더빌리티, 아프리카TV, 카카오, 네이버, 에코프로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고버스, 카카오뱅크, 삼성SDI, SK하이닉스, 카카오페이, 에코프로, 삼성화재, 포스코케미칼, LG화, 롯데케미칼, 미국 S&P500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SK하이닉스, 현대미포조선, SOL, 한미약품, 한국항공우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CJ&M,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합니다. 주일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아바타 브레이기의 개봉, 그리고 FOMC 회의 발표, 목요일은 11월 수출이 물가지수 발표,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제약, 황사, 콘텐츠. 제약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유럽에서 항생제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현재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기약 품귀 사태,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문제약 16% 상승, 경보제약 상한가 도착, 한국유니온제약 상한가 도착, 화일약품 상한가 도착, 아미노로직스 6% 상승, 이연제약 13% 상승. 황사가 좋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미세먼지도 많이 올 거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네요. 위니아 20% 상승, 크린앤사이언스 2% 상승, 위닉스 3% 상승, 웰크론 6% 상승합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야 이렇게 하락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하죠. 바른손 7% 급락, 버킷스튜디오 11% 급락, 콘텐트리중앙 6% 하락, CJCGB 6% 하락, 스튜디오드래곤 4% 하락, 키다리스튜디오 7% 하락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아바타의 기대감이 끝나는 걸까요? 자이언트스텝 7% 하락, 덱스터 4% 하락. 조선주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북미 송유관 사고에 따른 유가 상승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대 미포조선 4% 상승, 현대중공업 3% 상승. 건설기계 결국 계속합니다. 우크라 재건회의 플러스 중국 굴착기 판매량이 20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4% 상승, 현대 건설기계 4% 상승. 결국 건설기계가 또 신고가를 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모든 갭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 와중에도 상승하는 갭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의 진심인 중국에 맞춰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모레퍼시픽 1.8% 상승, 아이패밀리 SC 2% 상승. 자동차가 나빴습니다. 내년에 자동차 시장 침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딱 봐도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자동차를 살 사람이 뚝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 2% 하락, 기아 4% 하락. 2차전지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테슬라가 급락한 그런 소식 플러스 완성차 업계가 안 좋으면 2차전지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 SDI 1% 하락,
LG 엔솔 1% 하락. 그리고 두 개 다 전부 다 121선 여기까지 온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라인을 지키는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좋았습니다. 한파특보 플러스. 그리고 유럽 에너지 위기가 올해는 넘겨도 내년에는 더욱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인천 도시가스 4% 상승, 경동 도시가스 7% 상승. 원전이 좋았습니다. 지토파워 8% 상승. UAE와 한국 원전 협력 논의 소식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류 관련주인 LX 인터내셔널 5% 상승합니다. 한국 유리공업 합병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NC소프트 8%나 급락합니다. 디아블로 4 출시 시기와 신작 TL의 출시 시기가 맞물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결국은 NC소프트가 밀릴 거다 이러한 걱정에 주가가 쭉 빠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스판 관련주인 효성 TNC 6% 상승.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끝까지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하이요!